원룸 건물 13채를 사들인 집주인이 제 전화도 수신정지가 돼 있고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나타났는데도 계약을 못해요. 죽으려고 저기 사람 여행 같은 거 사는 거. 요즘 안 먹는 이유가 있나? 좋아. 이거 사업장이야, 너왜냐 리베이트가 뭐 거의 뭐 천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뭔 알을 받아요? 한여름밤 PD수첩을 찾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김성원 씨. 그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20 중반에서 30대 초반. 근데 이제 피해액을 보면은 뭐 한 채당 뭐 몇 억씩 하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뭐 100채가 되고 200채가 되면 그게 몇십억이거든요. 터지면 앞으로 이제 계속 터질 거고 이 터지게 되면은 그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김 씨는 증언 내내 위험한 집주인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파산하는 일이 이제 터지는 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터질 거죠. 수백 채를 가진 큰손 집주인들의 잠적. 그 피해는 재앙 수준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금액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있었고 경매 벌써 2명점에 들어간 게 꽤 있더라고요. 이는 제일 많이 가졌다고요. 운명실에 도착하고 각 동네마다 도착하는 몇명 조심하세요. 절대 조심. 이게 역대급으로 규모가 국가가 휘청할 정도 지역으로 역대급으로 터지면 와 서울 전지역이 달라요. 공인중개업을 하는 제보자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개인 임대사업자 순위입니다. 국가에 등록한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1위에서 30위까지의 기록인데요. 1위인 강서구의 진 씨는 무려 등록 주택을 594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1위에서 30위까지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무려 11,029채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에 비하면 정말 집부자인 셈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수백 채, 수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임대사업자 중에 파산을 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라져버리니 전세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제보자 김 씨는 문제를 일으키는 큰손들 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이재용 씨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놈이 하나 있다. 구로, 뭐 개봉 뭐 이쪽에 있는 분들,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재용 씨였고 그분도 지금 잠적을 하셨잖아요. 이 씨는 공식적으로 보유한 주택 수만 490채.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4위에 해당하는 큰 손입니다. 이 씨는 어디에, 얼마나 집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제보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권, 특히 강서구 일대에 많은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곳곳에서 이 씨의 집이 발견됐습니다. 한 빌라에는 그가 소유한 집이 11채, 그리고 그 인근엔 15채, 또 18채. 그가 소유한 집은 흔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소유한 주택의 수는 전국적으로 490채에 달합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은 빌라 전체 중 18채가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세입자들,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주신 집이 5월 달쯤. 이재용 재산세 관련해서 이제 날라온 건데 주소불명으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날라온 것 같아요. 이미 집주인 이 씨는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커튼을 쳐놓고 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탁 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저기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치안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몇 분 안 되거든요. 한 1분 정도면 가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이런데 또 처지가 또 다른 김민준 씨 부부에게 이곳은 신혼 첫 집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을 마련하는 일은 빚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테는 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워낙, 모르고 계세요. 워낙 걱정이 심하신 분이어서 알면 잠을 못 주무시고요. 저도 지금 몇 주째 잠을 못 자고 직장에서도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아시면 진짜 잠이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전세금을 지키려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HUD에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이미 그 이재용한테는 지금 전세 자금 보증 금지가 걸려있으니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제가 전화로 받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1억 넘게 받았는데 이걸 대체 어찌해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다. 전세금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이거를 즉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막막했고요. 맞벌이하며 내 집을 마련하라던 부부의 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택시. 박현진 씨는 작년 10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세 살 아이가 커가면서 집 문제는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뻐커뻐커. 전셋집 얻는데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이시라면은 아마 대출은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은 거 그리고 대출 합쳐서 이제 내 집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한 상황인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학교 주변에 내 집 장만을 하려 했던 꿈은 당장의 경매로 인한 손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경매 뭐 소유권 이전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를 그냥 다 놔버릴까? 아, 나 그냥 애기 엄마랑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혼자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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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엄마야? 지난 어버이날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 찍었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약간 표정이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아, 가족에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합니다. 이씨 소유의 집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가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늦은 밤 죄송합니다. 이수아 씨는 1년차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집주인의 소식을 듣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 집은 그때는 집 아찔한데
뭐라고 막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출은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만약에 이거를 다 뭐 얼마나 잃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너무 막막하고 그냥 진짜 정신이 아득했던 것 같아요. 몇 억이나 하는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는 건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갓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 전세 보증금이 저한테 어디 있었겠어요. 다 대출이었고 부모님께서 좀 지원해 주셨던 그런 돈인데 저는 제일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생각이 제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주인 이 씨의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지금은 2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 바뀌었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는 건물에 이재용 씨 앞으로 다 온 거예요, 재산세가.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표 세입자로 받으신 거군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이렇게 아직 이분들은 피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네, 제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잠적을 했구나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줄은 그 당시엔 몰랐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건 뭐 내가 돈을 조금 손해를 덜 볼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지금 다 체념하셨을 거예요.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구나. 그나마 뭐 절반 부분 70%라도 내 손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 다일 거예요. 근데 왜 피해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그게 답답한 거죠. 지금 피해자가 있고 피해 애기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범죄가 입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니까.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제 더 절망에 빠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아,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피해자가 생겨밖에 없구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라진 집주인 이 씨. 그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전세금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구해야 하는데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씨의 집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이미 두 번이나 보증보험을 갚지 못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종의 블랙리스트 집주인이 됐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이 전셋집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집만 490채를 보유한 이른바 큰손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채당 2억 원이라면 천억대 자산가인데요. 이런 재력가가 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잠적한 것인지. 우리는 큰손 이 씨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490채의 집을 가진 큰손 이 씨. 세입자들은 집주인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집주인이 굉장히 집이 많은 부자고 임대사업자고 그리고 계속 그런 임대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뭐 전세금 떼먹고 나르진 않을 거다. 와서 인사하게 되게 악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할 거는 다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집주인의 호탕하신? 분이네라고 생각을 했고 로또 번호도 과해도 되고 전세금도 많이 안 올릴 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눈치를 안 봐요. 집주인 이 씨를 찾기 위해
세입자들은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찾아서 서로 공유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카톡에 있는 사진이랑 확 틀려요. 이건 카톡 사진이잖아요. 저는 주민등록 사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얼굴에서 볼살이 좀 더 통통해지고 이 얼굴 맞는 것 같아요. 이 안경이 좀 완전 그 동네 아저씨 차림,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차림 뭐 이러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전세계약서에 있는 이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아, 예, 저 혹시 이재용 씨 댁인가요? 아, 그냥 없어요. 아,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없어요. 그곳에 이 씨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가족분들이 같이 사셨나요? 아들하고. 아들이요? 아들이 한 몇 살 정도? 20대 중반이요. 20대 중반? 나중에는 혹시 이 씨 집에는 작년 말부터 우편물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우편물들이? 네, 포스트에 붙인 거는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연락을 좀 달라.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각종 세금 고지서와 세입자들이 남긴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사장님 작년 말부터 사장님 자기가 그분은 작년 말부터 못 받고 이 집에 오는 거 보고 제 차를 알거든요. 그 차를 봤어요. 아래서 차가 뭐 그 폭스 우리는 사라진 큰손 이 씨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누구인지, 최근 목격된 곳은 어디인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중요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화곡동 인근에 이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술집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맞아. 이거 머리 파마인 게 더 똑같이 나왔네. 이건 짐 잘 뽑아 보니까. 짐을요? 짐을 짓니까? 맞아요. 저희 그것 때문에 몇 개 갖고 있죠? 저는 돈을 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하는데요? 아유, 심심해서 안 돼. 주변 상인들은 이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몇 달간 술집을 운영하다 연말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건 터진 건 터졌다 보니까 이제 술집이 안 되고 생겼으니까 도망가버리면 누구 도망가버린 거 사실인데. 걸리금이 6천인가 정도인데 걸리금이 포기하고 도망가버렸어. 옛날에 그랬으면 그래. 사람들은 이미 뺏어간 거였지. 여러분 뺏어간 거. 추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씨 같은 집부자 큰 손을 알지 않을까요? 진짜 모르는 아줌마들이 개수장과 자기 눈치 훔쳐?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장님도 맘먹은 제가 통째로 지금 당장 만들어졌어요. 자기 돈 한푼 다 들어. 아니 맘만 먹으러 삼천째도 만들어요. 시간 싸움일 뿐이죠. 관련 업계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증언들.
제보자 김성원 씨 또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제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1,000만 원씩만 투자를 했어도 10억이잖아요. 누가 빌라에다가 10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다 집을 이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집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못해도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한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 집을 소유하는 조건에 그 돈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씨와 같은 몇몇 큰손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소유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매가하고 근데 전세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2억이다. 전세도 2억인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라고 칭하지 않죠. 그냥 명의자라고 하죠. 그냥 명의자, 받아가는 네. 사람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조금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 바지 사장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빌라가 지어지면 분양업자는 한 채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에 전세가를 맞춥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때서야 집주인을 붙입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이죠. 그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값보다 부풀려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는 분양업자와 집주인이 된 임대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또 이게 이제 부동산 그 종사자들이 글을 쓰고 네. 또 보고 그런 건데 네. 명의자를 찾는다는 혹은 집을 가져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종사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거래 매물 대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았습니다. 다 그런 관련. 심지어 집을 가져가는 임대사업자에게 수백만 원을 준다는 광고가 넘쳤습니다. 전세가가 동일하고 네.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 거죠. R10이면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숫자 1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R12 그러니까 1,200만 원. 12면은 1,200만 원. 전세든 매매는 똑같은 금액인데 네? 매매일 시는 1,9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 아... 전세일 때는 1,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보시면 투자자 없으신 분.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져가는 투자자. 즉 집주인들을 제공해 준다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명의를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겠다라는 네, 그렇죠. 사람들 명의자 네. 말하자면 명의자가 광고를 낸 거군요. 이것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일까요? 광고를 올린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많이 있었다. 7분장에 한 명이나 다른 애 빌렸을 거예요. 거의 제 투자자들을 갖다가 제안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냥 한 달에 거의 100채 이상 하거든요. 100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 제 투자자들을 갖다 쓰겠어요. 대표적으로 돈 가지고 들어가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불안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채 하면 얼마씩 다 쓰고 싶어요. 세대당 그러니까 2,000을 얹어야지 나도 가져가고 뿌리고 원활하게 진행돼 있구나라고 생각. 그러면 맥시멈 한 2,00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맥시멈이 아니고 평균이 2,000. 평균이 2,000. 이 씨 또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된 걸까요? 오히려 웃돈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가 18채를 소유한 이 빌라의 경우 한 채당 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1억여 원을 번 셈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를 분양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이재웅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저희하고도 몇 건 계약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그분을 다 관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했던 물건에 대한 건 제가 그분하고 진행을 다 한 건 맞고요. 네, 그 분양아를 얼마를 지급하신 거예요? 에서는 강서, 저희 회사
뿐만이 아니라 현장 따라 거의 저희도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수수료를 드리는 거 현장 따라 다른데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 정도를 드려요. 실장님들 때 저는 한번 관계자는 당연한 건데, 듯 웃돈 거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그렇고요. 네. 타운이라고 분양하셨던 데 있잖아요. 네, 네. 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R을 갖다가 6개 뭐 10개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자들 홍보 문자들을 보내신 건데 그거는 예, 이지용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예. 전세 맞추신 부동산에 나갔던 수수료예요. 저희가 수수료 문자를 뿌렸을 때 전세 수수료가 500이다 700이다 나온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전세 손님 모시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드린 수수료였어요. 당시 광고에는 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한 채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제공됐습니다. 돈 한 푼은 드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누군가는 지금 집주인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일까? 490채를 이런 식으로 소유했다면 큰손 이 씨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진 걸까요? 올해는 그가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일까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단서를 바탕으로 수소문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제보는 이 씨가 운영한다는 가게 이름과 주소가 전부였습니다. 현지인들이 알려준 장소에는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은 이 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가게 문은 닫혀 있고 내부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이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그럼 사장님 그 니꺼 빌라 아이고 빵담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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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엄나이 까 하이 엄룸 까 엄룸 떡구 까 중중 중 nhưng mà gặp người này nhiều hơn nhỉ? Em thấy cuộc gặp đều đều nhưng mà gặp ông tóc cam nhiều hơn. Tại vì hai ông không nhiều đâu anh. 이 씨는 분명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게를 소개해준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3,700불로 알고 있거든요. 3,700불? 네. 월? 네. 그러면은 저희 450불. 1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필요하죠. 왜냐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임대료 소세를 보통 뭐 최한 6개월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좀 많이 들어가고. 이 씨가 운영하던 술집은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다낭의 유명한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 1, 2층을 꽉 채운 테이블에 종업원만 5명이 넘었습니다. 이 씨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사장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유했으며 장사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사장님이 살던 곳을 알려줬습니다. 다낭에서도 부자 동네라는 미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는 50만 원.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20만 원이니 이 나라에선 비싼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이 씨의 흔적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처음 우리가 근손 이 씨를 취재할 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갭 투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작은 집들을 노려서 490채나 되는 집을 매집하고 거기에서 투자 이익을 노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근손 이 씨는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수백 채의 집을 가져간 이른바 바지 사장, 이름만 집주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소유하는 대가로 웃돈을 수백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집을 수백 채나 소유한 근손이 이 씨밖에 없을까요? 무려 594채의 주택을 소유한 진 씨.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개인임대사업자 1위에 해당하는 근손입니다. 과연 그의 집 세입자들은 안전한 것일까요? 9월 초, 이 씨의 피해 세입자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한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돼갖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쫄딱 망해갖고 지금 뭐 경기도 이쪽에 고시원에 있는데 네. 이제 거의 다음 달 뭐 집세금 못 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얼마 살고 계세요? 1억 5천 5백이요. 1억 5천 5백이면 거기서 한 5% 정도 아 돈이 부족하겠다. 공사비용이라 한 1억 5천 5백? 1억 6천 5백 정도에 내놓으시면 아 그때가 집값이 오르니까 한 천만 원 올려도 집이 나가지 않을까요? 왜 이재용 씨랑 계약 안 하고 이렇게 이 씨의 태도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은 이제 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으니 너네가 더 올려받아서 너네 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뭐 법무 비용이라든지 뭐 쓸 거 쓰게 복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겠다 그런 얘기였죠. 뭔가 칼을 들진 않았지만 칼 든 강도 같은 느낌이었어. 왜 세입자인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보고 다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나. 정말 치욕스럽다.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가 목격됐다는 한 구청 인근.
제작진이 기다린 지 며칠 만에 집주인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의 연락은 응하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경우만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왜 반년이 넘게 잠적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 쫄딱 망했고 신용 다 땅에 떨어졌고 지금 눈썹질 거짓말 안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감옥이라도 감옥 가면 편하게 가자. 감옥 갈 지금 별거 다 감옥 갈 있고 어떻게 막 이러고 있고 노숙자 쉼터 알아보고 있고 요새도 뭔지 아시겠네. 그런데 알아보고 있고. 취재한 사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해외도 비가 죽으려고 애탄 여행 간 게 그냥 죽어갔어요. 모든 게 다. 그는 베트남에서 대형 술집을 운영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홍비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기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 선생님 그쪽에서 사업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업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시게 될 때 그 분양 알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그게 궁금해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딨어요? 나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세금 내고 떠가지고 내가 집 잡고 싶지. 전세라는데 뭐 잡는지야? 아니요, 그래요. 오늘도. 시청자들 뭐 분양가고 전세가고 다 똑같아요.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 그 부분은 시디에서 알고 하고 내가 만약에 세입 저보다 전세가도 올려 물론 그래도 밥도는 문제는 안 돼요. 분양가보다 전세가서 올려서 해도 분양 문제 안 되지만 난 똑같았어요. 그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 없다며 다시 사라졌습니다. 위험한 큰 손들, 파산 직전의 임대사업자들,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업계에서 파다했습니다. 강서구에 집주인들이 몇 명이 조금 안 좋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데는 다 대출을 안 해줘요. 집들이 하나 두 개씩 뻥뻥뻥 다 터진 거지. 세 말에 피라고요. 지금 터진 사건들에 비하면 앞으로 터진 사건들에 비하면 정말 빠지만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상황은 막 1900채, 2000채예요. 예? 제가 이런 사고 날 게 지금 5만 채가 넘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씨보다 더 큰 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 X라는 분이 정말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분이에요. X는 부천, 인천, 일산, 뭐 서울 말할 것도 없고 주는 쪽도 다 가져가요. 업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거물, 진 씨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임대 사업자 1위며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줄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가 소유한 집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의심이 되는 수도권 일대 빌라들을 점검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 빌라에서 진 씨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 빌라는 12채가 진 씨의 것이었습니다. 씨라고 하는 예. 아, 알고 계세요? 예, 건물주로 알고 있어요. 아, 건물주로요? 한번 만났는데 그 이후에 연락도 안 차는데.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뭐 수리할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잘 안 받으세요. 집 빼려고 뺐는데 인간사 다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사를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쉽지 않으니까 안 오세요. 역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맞네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집을 계약을 지금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거든요. 돈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곧들어서 막 그러시더니 이제 저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돈을 못 주면 저도 못 나가잖아요. 한 세대의 경우 계약 만기를 통보하자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대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대출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도 이자를 그만큼 내고 그럼 이분도 저희 돈을 가져가셨으면 보내줄 때는 대출을 받아서 주던지 어쨌든 마련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대체라 그러고 법대로 하라 그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주인 진 씨가 내지 못한 전기요금이 세입자에게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집 전기세 전기세를 세 달째 안 내신다고 해서 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기세가 저희 집도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달 밀려 있고 9월 5일까지 안 내면 끊긴다. 아이고. 잘 들어가는 걸 없애기도 했고. 세입자들은 그저 자신의 집에만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임대사업자 1위 진 씨. 얼마나 많은 피해 세입자가 더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서. 근데 그분은 그렇게 죄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저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손들의 파산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테는 인센티브를 300씩 드리는 걸로 평생 자기가 월 받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틀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봅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고객님 다 인지시켜드리고 고객님도 그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신 건데 뭔가를 뭐 지금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든 뭐 잡아 넣으시려는 거예요? 뭐예요? 윈윈을 하는 관계죠. 그 사람들은 집 팔아먹고 저는 수익 챙기고. 2부에서는 불법과 편법을 오가며 큰 손들을 움직이는 판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 세입자의 돈이라 돈일지 아닐지는 검찰이 밝히겠죠. 경찰도 밝힐 것이고요.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안 걸린다라고 했을 때 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내가 처벌을 안 받네? 어? 내가 돈이 이만큼 생기네? 나한테 이득이 이만큼 오는 일인데 피해자들이 뭐든 알아봐야 되고 피해자들이 뭐든 뭐 지금 뭐라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파고들고 알면 알수록 절망적인 것밖에 없고 네. 그리고 다 막혀있어요. 저희한테는 정보도 막혀있고 법도 막혀있고. 취재하면서 만난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층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취업의 문을 뚫고 막 취직한 사회초년생들, 아이를 낳고 조금 더 큰 집으로 넓혀가려던 신혼부부들, 청약통장에 돈 부어가며 당첨만 되면 이사가려고 했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젊은 세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는 이유로 또 경제가 어렵다며 그때마다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집을 갖도록 오히려 국가에서 권장하고 세금 감면과 같은 수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더 드러나야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피해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PD수첩에서는 큰손 임대사업자들을 뒤에서 움직이며 이들과 공생하는 사람들, 그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